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엘라스티코 슈퍼플라이 TF 버전의 축커입니다. 이게 제가 나이키 근무하면서 저도 처음에 샀던 축구화인데 사실 엄청 이 축구화 실제로 봤을 때 엄청 좀 예뻐서 되게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 축구화 이걸 신고 플레이하면서는 좀 많이 실망을 했죠. 이 디자인 자체 그리고 이 모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 발에는 그렇게 잘 맞는 편이 아니어서 좀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좀 이게 좀 의미 있는 축구화였던 게 실제로 터프화의 많은 디자인들이 이제 발목이 없던 형태의 그 이제 로우컷이죠. 보통 말하면 이제 하이컷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카라가 있는 형태로 그전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많은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의 비주얼로 처음 그리고 새로운 완전 소재로 니트를 이렇게 나왔을 때 엄청 좀 신선했어요. 왜냐면 기존에 못 보던 제품의 디자인과 소재를 이렇게 축구화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웠고 또 신선할 수밖에 없었죠.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을 좀 그때 보자면 일단 나이키에서 플라이니트 자체를 써서 슈퍼플라이라는 이름 그 자체의 의미 그대로 가피를 엄청 얇게 만들었고 이 안에 만져보게 되면 이 안에 실제로 이 가죽에서부터 축구화에서 기본적으로 쓰던 이제 스폰지 형태 안감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실제 축구화 신었을 때 스킨이 엄청 얇고 공 자체의 볼 터치감을 최대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설명이 있죠. 그리고 이 당시 때 더 기억에 남는 건 2014년 월드컵이 있었고 그 월드컵에서 나이키 모든 이제 플라이니트 축구화가 마지스타 오브라 그리고 슈퍼플라이 이제 머큐리 슈퍼플라이 이게 나오게 되죠. 그러면서 온통 축구화 자체가 월드컵 내내 나이키 축구화밖에 안 보였던 게 기억나요. 그런 거랑 연관해서 이 제품을 봤을 때 사실 좀 어떤 기능적인 그런 센세이션함도 있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완전 좀 트렌드를 바꿔놨다고 해야 되나요? 축구화 시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축구화를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실제 신고 플레이했을 당시에도 뭐 그게 좋았으면 만족스러웠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은 좀 이제 적더라고요. 크게 그런 부분에 적었던 이유가 이 중적 부분에 그러니까 라스트라고 하거든요. 벌써 축구화의 모양을 이 발바닥 모양의 라스트가 생각만큼 제 발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통증이라든지 실제로 운동을 하고 나서의 피로감 이런 게 많아서 저한테 불편한 부분이었고요. 그렇지만서도 이 논마킹 형식이라고 해서 이 아웃솔 자체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통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의 스터드 구조는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이 축구화를 보면 생소했던 게 이걸 어떻게 신어야 되냐, 발목이 올라왔냐, 이거 왜 발목이 올라왔느냐 그런 부분에 말이 엄청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. 그 당시에 또 막상 손님들 왔을 때 신어야 될 때 항상 그걸 안내했을 때는 이 양쪽 뒷줄 부분을 신고 강하게 밀어 넣으시라, 양말처럼 양말 신듯이 그렇게 신어야만 넣을 수 있다. 그리고 항상 했던 말이 처음에는 신기에 많이 불편할 거다. 왜냐면 이런 형태 축구화를 본 적도 없고 신어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 신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죠. 그래도 그 판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이 이제 발등 자체에 니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체형 구조이면서 신었을 때 발 자체를 좀 이렇게 편하게 넓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훨씬 다른 신발보다 편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. 실제로 축구화 신었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그럼에도 이런 일체형 축구화인데 끈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이제 그 축구화 소재 자체에 이제 특성이 있겠죠. 아무래도 이 니트를 써서 아무리 필름을 씌웠다고 하지만 이 니트 자체 가지는 건 이게 뭐지? 이 상태에 있다가 신발을 넣을 때 확장이 됐다가 이걸 다시 수축을 시키고 잡아주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끈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이 니트를 중족부 발 이 뒤꿈치까지 해서 끈끈끈끈끈끈끈끈이 이 끈들이
발을 마치 샌들처럼 발을 이렇게 끈으로 조였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이 발목에 있는 카라 부분에 대한 건 소재에 대한 변형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지금 만져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인데 이 발목 부분에 대해서 이 롤컷을 잘라서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부드러운 소재를 연이어서 발을 고정시켜주는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거죠.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제 머큐리얼 베이퍼 같은 경우는 딱딱한 소재를 써서 이 부분을 아예 강화시켜서 이 부분에 축을 만들어 사용하지만 이 당시에 이 제품이 발매된 당시에는 그런 디자인 컨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디자인 컨셉 제품 자체의 첫 그 문구가 그러니까 뭐 양말 같은 축구화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이제 맨발의 감각을 다 그러니까 맨발 같은 축구화 그런 컨셉이었으니까요.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소재가 부드럽고 이렇게 유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안에 만져보면 처리를 두껍게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양말처럼 발목까지 올려놔야만 제대로 고정을 하고 발을 잡아주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목이 올라온 카라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카라가 제공하는 건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죠.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그런 기능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그 기능이 지원되는 걸로 이 제품을 평가하시는데 실제 사용해보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된 걸 봐도 그런 기능보다는 소재에 대한 변형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디자인이 실제 축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그래서 즐길만한 요소로 다가왔던 축구화죠. 그래서 이 축구화를 리뷰하면서 보여드린 이유 자체가 그 당시에 나왔던 터프화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의 그런 어떤 이제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놓은 의미에서 이 첫 모델이죠. 터프 엘라스틱 슈퍼플라이 터프가 되게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가왔었다는 그런 좀 의미심장한 축구화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축구화들을 빼놓고 지금은 워낙 많은 플라이니트에 더 좋은 축구화들이 많지만 한 시대 시작점으로서 이 축구화가 뭐 여러 가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